최근 나는 두 번 정도 운전을 하다 화끈한 내 또래 아저씨들을 만났다. 한 명은 갑자기 내 차를 쫓아와 경적을 울렸고 부딪힐 듯이 다가왔다. 그것이 자기 차를 추월한 보복이었다는 것을 잠시 후 알게 되었지만 차 안에 운전자가 보이는 저 과잉의 분노 표시는 쓴 웃음 외에 대응할 방도가 없었다. 또 한 명은 외길에서 나와 마주친 상대편 운전자였는데 내 뒤에도 차가 또 한 대 있었고 마주한 차는 옆으로 피할 공간이 있었으므로 그 차가 먼저 진로를 확보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 차의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내 차의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더니 대뜸 라이트를 끄란 말이야 이 양반아, 그건 상식 아니야? 라고 반말로 고함을 질러댔다. 오늘 응급실 하나 예약했네 라며 전의가 훅 하고 타올랐으나 동시에 떠오른 것은 내가 만일 여자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었다. 그 생각만으로 소름이 끼쳤다. 그곳이 어디든 왕의 행세를 하거나 도로에서 황야의 무법자가 되는 저들은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든 크게 알리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야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나로 인해 상대가 긴장할 것이라는 안도감을 가지는 것 같다. 여하튼 그들은 존재의 공간과 신호를 확실히 크게 쓴다. 나는 그것을 익숙함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사회에 오래 산 사람들의 익숙한 말이다. 시스템에 익숙하고 관계에 익숙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화법에 익숙하다. 짬밥을 많이 먹을수록 군 생활이 익숙하듯 이 사회에 오래 살수록 주변의 모든 것이 익숙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한동안 여행을 거의 외국으로만 다니다가 마흔이 넘어서 여행지를 국내로 바꾸면서이다. 처음 가보는 외국은 신기하고 새롭고 요즘 말로 신박, 매우 신기했으나 마흔의 나이로 접어들자 내 나라가 주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더 좋아졌다. 전국의 누구를 만나든 대화가 통하고 아주 효율적인 짧은 커뮤니케이션으로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었으며 행여 누군가와 다툼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말싸움을 할 수 있다는 그 익숙함이 내 여행지의 취향마저 바꾸게 한 것이다. 그것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그에 항의하거나 배로 되돌려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고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우아하게 나이 드는 자세 중 하나는 샤이하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샤이를 대체할 적절한 모국어를 찾지 못했다. 수줍어하자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하자는 의미도 아니다. 자기 공간을 좁게 쓰고 자기 존재를 작게 드러내는 것 정도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샤이함의 형상일 것이다. 거침없이 당당하게 라는 자기에게 용기 주기와 남성성의 신화는 가부장적 시대에나 통용됐던 유용함이었으리라. 또는 아직 자기 무기를 갖추지 못하고 미숙했던 젊은 시절에나 처방될 수 있었던 자기 최면이었으리라.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회사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거침없이 당당한 기득권층이 50대 이상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당당함을 내면 속 자존감이라는 서랍에 고이 모셔두고 일상에서는 조금 부끄럽고 약간은 축소된 모습으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음식을 주문하자. 거침없는 어르신보다는 다소 고우한 어른이 더 은은하고 우아하며 카리스마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